초보차 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쌍용 지프 렉스턴 디젤 2.2사륜 유리시아 에디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8년식, 주행거리는 10만 4천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보증해드리고 있는 모델이고요.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카메라 있습니다.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생얼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4.95로 60% 이상 남았습니다. 앞 타이어는 교체 예정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다음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습니다. 도어 쪽 아래쪽에는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2열 휠 컨디션, 생얼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4.86으로 6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유지도 잘 해주셨네요. 아래쪽에는 매트 깔려 있고 2열까지 폴딩 해주시면 차박 가능할 정도의 공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생얼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고요.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도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얼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4,434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음성인식 핸즈프리, 핸들 열선,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차선 이탈 방지 기능들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에 전동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위쪽 ECM 룸밀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 페시아 쪽 내비게이션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360, 어라운드 뷰 작동 굉장히 잘 되고요. 더 아래쪽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 에어컨 조절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억스 USB-C가 잭도 이용 가능하시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버튼 있고요. 이 차량 파트타임 4륜 모델입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넓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뒷자리 220V 이용도 가능하시고 바닥에는 매트 깔려 있습니다. 가운데 컵홀더 두 개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시트 컨디션 살펴볼게요.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고요. 뒷자리도 양쪽 다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접착량 있고요.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게요. 네, 아래쪽에서 쭉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앞타이어 네, 교체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도 교체 예정입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쌍용 지프 렉스턴 디젤 2.2사륜 유리시아 에디션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이 차량 1인 신조로 성능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